안녕하세요. 오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고전문학으로 본 인문학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문학을 통해 얻는 마음의 힘이라는 세부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차는 이러하고요. 먼저 연구 주제 발굴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뛰어난 실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잘 살기 위해서는 실력 못지않게 단단한 심력도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지켜주는 힘, 그것은 실력보다는 심력입니다. 심력이 약하면 어렵게 실력으로 성취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도 꿋꿋하게 행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나의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문학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며 인간과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갈등하고 성장하거나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자세히 성찰하고 그 과정을 정리하여 그것을 통해 우리가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비슷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개인 프로젝트와 단체 프로젝트로 나누어 각자 문학 작품, 뮤지컬, 힙합 등 다양한 분야 중 자신이 흥미 있는 분야를 경험하고 깊게 연구하여 현대인들이 겪는 갈등과 문제에 대입하여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할 개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제는 지킬 앤 하이드의 핵심 내용인 인간의 이중적인 면모에서 오는 혼란을 극복하는 방안과 치유이고, 현재 연구 주제 수립, 그에 따른 작품 탐색 후 뮤지컬을 관람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소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통한 현대인이 겪는 어려움 해결이고, 현재 여러 작품 중한 가지로 수립 및 뮤지컬을 관람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영화 속에서 찾은 취업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정신 건강의 변화이고, 현재 연구 주제, 연구 작품 확정 이후 작품 감상 및 취업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대중음악을 통한 대학생들의 문제에 공감, 치유하는 과정이고, 현재 연구 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설문조사를 기획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사랑에 대한 교훈과 조언 전달이고, 현재 연구 주제 선정 및 작품 확정, 작품을 구매한 뒤 읽어보는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포춘 쿠키 행사를 진행 및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하는 팀 프로젝트로 연결시킬 예정입니다. 단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과정은 설문조사, 문학치료사 초청, 포춘 쿠키 행사, 소책자 제작이 있으며, 설문조사는 권지우, 문학치료사 초청은 라대경, 포춘쿠키 행사는 광문호, 김재준, 소책자 제작은 박성환 하고가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5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